자, 이제 기자분들 빨리 스마트폰을 열고 유튜브 채널 열어서 장르만 여의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종이 여기서 쏟아집니다. 단독 보도 특종 보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가 빨리 쓰느냐가 문제지요. 네, 여러분이 안 쓰면 옆에 기자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특종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 특종의 불을 지펴주실 정치부, JTBC 정치부의 최윤경 기자도 함께 하시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한 명의 이상민. 우리나라에 이제 두 분의 유명한 이상민 씨가, 세 분의 유명한 이상민 씨가 계신데, 다섯 명의 유명한 이상민. 다섯 명이나 됩니까? 네, 장관도 있습니다. 장관도 있고, 네. 농구 농구 감독도 선수 있습니다. 있고, 룰라 있습니다. 다섯, 룰라 이상민 있고. 네. 지금은 두 분이 제일 핫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분이 저 여기 유명해진 전까지만 해도 네. 그 룰라 이상민, 농구 감독 이상민, 네. 저 국회의원 이상민 네. 셋이 딱 사진이 같이 뜨거든요. 아, 빅3였는데. 이분이 오고서부터 제가 밀려가지고 아, 이상민이 벌써 넘어섰습니까? 네. 그리고 전화를 잘안 받는다고 요즘에. 아니 저 유명하기 덜 유명하기 전에는 전화 받더니 요새는 안 받아요. 딱 아주 그냥 응답도 없고. 네네. 그게 인간입니다. 많이 예,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우리 의원님도 뭐 전화 안 받으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되게 잘 받으시는 아,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겸손합니다. 콜백도 하시고. 자, 하여튼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 오늘 시간 장르만 인터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앞에 뭐좀 분위기 만드는 빌드업 뭐 질문 다 생략하고 네. 그냥 가시죠. 핵심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엄경영 소장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네. 이상민 의원 포함 그뭐 독수리 오형제인지 하여튼 이 다섯 분의 비명계 오형제가 그냥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이게 아니고 그리고 그냥 탈당 정도가 아니고 국민의 힘으로 간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대정신연구소장. 예, 정치평론 하시는 그 분인데. 정도 시대정신연구에서 되겠어요? 아, 안 됩니까? 그 말도 안 돼. 아니 그게 아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 그분 실력이 없는 아, 근데 그분이 별명이 업문어라고 네. 잘 맞춰요. 잘 맞춰요? 예. 문어입니다. 그분 맞추는 것 때문에 가야 되나? 아, 그분을 위해서. 하여간 지금 제가 보기엔 네. 지금 내그 소위 민주당의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합 네. 이거에 대해서 뜯어고쳐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의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상당수의 또 이렇게 겉으로 표출 안 되는 의원들이 있고. 그런데 뭐 국민의 힘으로 간다. 나는 뭐 이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네. 사람마다 내가 다른 분들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또 어느 가능성이 저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또 이해관계나 입장이 아니, 뭐, 다르니까. 예, 의원님만 얘기하시죠, 뭐.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제가 12월 초까지 한달 내에, 한 10일 전에 네. 네. 한달 내에 제가 민주당에 남아서 아주 그냥 온 정력을 바쳐서 민주당 바로잡기 이 개딸들 다 내쫓고 이재명 아, 개딸 내쫓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거냐? 네. 할 할 것이냐? 거냐? 아니면 도저히 내가 못 견뎌서 네. 나갈 거냐? 도저히 진전이 나고 아주 정념이 떨어져서 못 견디고 나갈 거냐를 한 12월 초까지는 제가 제 입장을 빨리 얼마 안 정하겠다. 남았어요.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길게 잡았어요. 그것도 너무 길어요. 아, 사실 그때는 그냥 남들이 12월 저 유승민, 이준석 뭐 12월 뭐 말에 뭐 자기들 입장을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 그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도 아직은 당에 최선을 다해서 아. 해야 된다 이러길래 네. 그냥 제가 아이, 적당히 저 묻어서 혼자 뭐 그냥 11월 달에 하겠다 이러면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서 의리 없는 것 같아서 12월까지 그냥 잡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길게 잡은 거예요. 뭐야? 오늘 왜냐면 결정하세요 괜히 여기서 자. 뭐 공천 부결하는 것 같고 네네. 아. 아니 뭐 그거 딱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러면 이 당의 미련은 없습니까? 민주당에? 미련이 왜 없겠어요? 제가 아 미련이 우선은 아 삶이라는 것이 네. 저 미호두정 뭐 조화두정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왜 당을 옮기 뭐땅 그러니까 탈당하고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든 기존에 있는 당을 또딴 데로 가든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의원님. 아니 여기 JTBC 네. 있다가
옆에 있는 TV 조선에서 아, 저는 뭐 2만 원만 더 가실 거예요. 2만 원만 줘도 저는 뭐 전혀 미련이 없어요. 아. 없어요? 의원님 그 지역구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 철새 비판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 박수 막 치는 분들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 올바른 민심을 대변한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얘기를 네가 대신한다. 아. 이런 아. 분들도 많으시고 이런 아. 분들이 사실 많아요. 많고 아. 물론. 지역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 진짜 강력 많죠. 지지자들은 네. 너를 뽑은 내가 손가락을 뭐 하고 싶다. 아. 앞으로 절대 지지 안 한다. 아. 너 낙선 운동 벌인다. 아. 뭐 이런 아. 얘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되기 전에 발표를 하실 수도 있고. 예. 어쨌든 당이 바뀔 거라 생각은 거의 지금 안 하시는 것 같고죠. 일단은 민주당에 남을 것 남아서 진짜 뭐 아니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더 이상 나갈 무슨 그런 생각 안 하고 할 거냐 아니면 깔끔하게 유쾌한 결별 할 거냐 네. 뭐 이거를 그 12월 아,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12월 초 좀 이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이재명 대표랑 만나보셨어요? 안 만났어요. 오늘 대전에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 그런데 제가 마침 오늘 외통이 열렸어요. 네. 나 왜 제가 외통이 열리는 날 일부러 대전 오는 거 아니죠? 아니, 지도부가 다 대전에 내려갔는데 아, 서로 길이 엇갈렸군요. 네, 의원님 여기 서울 오셔가지고 또 엇갈리고 싶어요. 아, 뭐,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만나자는 얘기도 안 하셨고 거기서도 만나자는 요청도 없고 없었어요. 아, 아 그래요? 그래도 유쾌한 결과를 저 같으면 네. 아니 내가 당대표면 만약에 당의 소속의 의원이 돈은 명색이 우선이잖아요. 네. 네. 뭐 이런 소리 정도니 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면 만나서 보자고 할 만도 한데 네.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한다. 여기 이상한 크리에이터가 예, 네. TV조선으로 간다. 아하. 그러면 정승재님 가만히 계세요. 아, 만나야죠. 아, 그래. 같이 가야죠. 만 원만 줘도 갑니다. 소주 사주고 그러지 조, 마라. 조건 물어보고. 아. 네. 네. 2%에서 빠지면 망한다. 뭐 이런 아. 것도 나. 그럼요. 해야죠. 바로 신통방통으로 가야죠. 네. 그러나 그런 네. 커뮤니케이션도 현재 없는 상태고 당이 바뀔 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제일 진짜 그 제가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탄도리로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어.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바람에 네. 그때 열린우리당의 슬로건이 깨끗한 정치, 네.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정말 설레였고 그 슬로건은 지금도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과연 내가 그만큼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나. 네, 네, 또 네.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하나. 물론 부족한 게 많지만 근데 민주당은 점점 퇴락하고 퇴행하고 어쩌면 이재명 당으로 돼버렸고 갯달 당으로 돼버렸고 그게 이재명 대표 오고 시작해 아니면 그 전부터도 뭔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전부터 문제가 배태되기 시작했죠. 문재인 대통령 대표 때도 그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강성 지지자들 네. 나아가서 자신 자기가 지지하는 뭐 문재인 대표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면 막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린치가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됐죠. 지금은 뭐 거의 뭐 주적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아, 네. 근데 나가면, 네. 이를테면 신당을 하시거나 네. 뭐 다른 당으로 가시거나 하면 그런 일들이 없어질까요, 거기는? 나도요. 내가 그 뭐 나가는데 그것까지. 없죠. 아니, 그 새로운 당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싶은 거죠. 아, 내가 내가 그거 가보지도 않았는데. 갈 마음은 지금 충분히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게 민주당을 떠나면.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다 열려 있어요. 여기는 여기서 당만 드시면 여기 오겠습니다. 여기서요? 저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는데. 당만 드시면 됩니다. 네. 어떤 당이든 갈 수 있다.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아니 저를 제 뜻 정치적 꿈을 펼치고 네. 그런 비전을 펼치고 그런 장이 마련된다면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모르죠. 그 정도로 심각해요. 네, 그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기에 네. 정내미가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들은 마음이 아니고 계속 누적된 예, 예, 누적되고 네. 제가 단적으로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네. 거기에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가서 마치 황제한테 아뢰하듯이 네. 또 거기서 추석부도 체크해요. 맞아, 이름 그런 걸 TV 뉴스를 네. 통해서 보면서 네. 아 진짜 부끄럽고 절망감 느꼈어요. 아. 아니 다들 지역에서 국회의원 뽑아서 민의를 대변하라고 하고 국민이 대표자로서 대접도 받고 네. 그러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뭔데 특정은 당대표, 특정인이 당대표인데 그거 뭐 단식한다고. 아니 근데 그 아련하듯이. 예전에 예를 들면 DJ 때는 아예 이제 그런 뭐 당내 DJ의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아니죠. 그때가 오히려 더 있었죠. 아, 주류와 비주류가 대략 6대 4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비주류를 하더라도 당 지지자들로부터 막 공격받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죠. 아니 물론 뭐 째려보고 많은 건 있었겠죠. 그러나 대략 기량작용, 견제와 균형이 작동돼. 이거는 민주당도 그랬고 저쪽 한나라당도 그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양당의 정치 상황이 비슷하다면 전체 우리나라가 저쪽도 그렇죠. 저쪽도 지금 그런 상황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그렇죠. 확 잡아버리게.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말자면 깽깽하고 끽소리 못하자. 네. 그렇다면 우리의 유권자 구조나 유권자 성향들이 대체로 그렇게 바뀐 거니 어쨌든 민주당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에서 열심히 그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바꿔나갈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근데 왜 나가시는 거예요? 혹시 개딸이세요? 그 순간에? 뭐 개딸 공격을 이렇게 합니까? 아, 저도 요새 공격당하다 보니까 습성이 비슷해졌어요. 저는 딸이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둘. 네. 행복합니다. 애셋입니다. 네. 네. 같이 안 있어서 그렇지. 근데 네. 제가 왜 그러냐면 말씀 오르신 말씀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이재명 당이다. 이재명 당이다. 이재명 사당. 개딸당.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이 민주당이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음이 떠날 수가 없죠. 네. 아니 우리가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뭐 트러블이 없을 때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뛰쳐나가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이 당이 더불어 민주당인가? 아니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 당 전에만 한 2, 3년 전만 해도 야 당내 지분이 너무 없다. 당에서 이재명 뭐 다른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1년 뭐 그러니까 반 만에 우선 뭐 당내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딱 그 지배력이 크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이때 후배들 운동권들이 많고 또 그 당대표일 때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있고 오랫동안 또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그 이해찬 전 대표가 뒷받침을 당내에서는 해주죠. 강력하게. 그러니까. 당 밖에서는 뭐 소문이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떠나셨으니까 가시기 전에 하나 단정을 떠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궁금해가지고 남아 있을 만한 붙들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면 남아 있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 그런 조건 없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제가 뭐 어떤 뭐 저 유승민 이제 저 이준석은 뭐 중대한 저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를 하면 뭐 남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 민주당에서도 비명계 중에서도 뭐 험지 출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그게 말이 그런 조건을 걸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당에서 진짜 정력을 다해서 다 투여를 할 건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제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잠깐 등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건 한번 제시해 주세요. 차기 당대표라든지. 예, 우리 당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간다, 뭐 수박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통합의 단어를 쓰고 통합을 해야죠. 저하고 손 한번 잡으실래요? 저기 들지 마시고요. 네네네. 저기 개딸들하고 송영길, 추미애, 또 누구지? 조국. 네. 뭐 또 박지원, 정동영, 정동배.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당일 대우를 하세요. 예의가 없어. 아닙니다. 질문.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는 경주시 집안에 손잡벌이에요. 그렇죠. 저한테는 할배할배 합니다. 어떠 대고 좀. 손자가. 의원님, 근데 이게 지향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준석 대표는 중도 확장형 보수인데 이 비명계 의원들은 그냥 어떤 당내 어떤 분란 때문에 그냥 나오자 이거 아니냐. 야 평가 세. 네. 너무 박하게 하는데 이 지향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 평론가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네. 이준석 그 국민의힘 전 대표는 좀 약간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받아들이기에 뭐
취향점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이쪽 비명계도 마찬가지죠. 네. 당내 뭐 이준석도 당내 분란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윤석열 대통령 사이 좋고 안 쫓겨났으면 신당 한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당내 분란 때문에 생긴 거고 네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네. 하는 건 똑같은데 네. 과연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두 당의 행태들이 뭐 진보다 보수다 이거를 논의하는 건 너무 사치스러워요. 우리 한국적 현실은 뭐냐면 네. 상식이 뒤엎어지고 네. 반상식의 행태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횡행하고. 네. 그러니까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는 게 좀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전 대표한테도 만나서 밥 먹고 네. 저 한 10여일 전에 무슨 얘기를 밥 먹을 때도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신당 만들어라. 그리고 저 국민의힘에서 저 당협 대표하다 쫓겨났잖냐. 무슨 저기로 이렇게 가서 내가 보기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아이디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저 댓글에 아이디 저 유성계딸님이 네. 뭐 질문을 좀 주시는데 아, 유성계딸이요? 복잡하네요. 그럼 내용이 네. 5선 정도 했으면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도 젊은 층에게 그냥 물려주고 당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뭐 하시지 말고 그냥 내려오시는 거 어떠냐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 이게 무슨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국회의원직을 이상민 크리에이터한테 가져요? 가주세요.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닙니까? 아, 네. 대통령, 유권자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그 일정한 공무단 인권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출마해서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네. 국회의원직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개인이 제가 하고 있다고 아, 내가 우선이니까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네. 네가 당신이 하쇼. 이런 거는 없죠. 다만 저 순전히 제가 제 정치적 뜻을 이제 펼칠 것이냐 정치인으로서 또 현실 정치는 안 할 것이냐 이건 제가 결정하는 거죠. 또 유권자의 지지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네. 보고 네. 당을 직접 만드실 생각은 없어요. 아,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세력이 좀 약해요. 친구가 많지는 않으시죠? 친구가 많죠. 같이 할 사람들이 술 친구들이 많아서 아니, 정치를 같이 다 쓸데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할 만한 세력은 일단 그동안에 제가 네. 우선했지만 네.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력화하고 하는 걸 또 그건 네. 별도의 작전과 전략과 또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좀 저 잘 못했어요. 네, 네. 주로 우리 저 이상민 의원님을 막 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보니까 네. 요즘 보니까 제가 저기 저 상임위가 외통이거든요. 네. 국정감사를 해외를 갑니다. 네. 근데 작년에 워싱턴하고 뉴욕을 갔더니 네. 해외 길거리 그쵸 길거리 지나가는데 동양인들이 저를 보고 막 아 이상 보니까 한국인이죠. 한국인들이 저를 보고 어 이상민이다. 막 텔레비에서 봤다. 네. 제외국민이 주로 지지한다. 올바른 소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근데 그분들이 지역 투표도 뭐 저로 헷갈린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저를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시나? 비웃음을 많이 비웃네요. 굉장히 비웃으시죠. 네네. 아니,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누가 지지하냐고 했는데 아니, 워싱턴 DC에서 지지하는 거예요. 투표권도 없는 상원 상원의원 출마도 아니고. 네. 투표권. 아, 그리고 우리 같은 대전 출신 아니에요? 아, 저는 대전이죠. 그죠. 아쉽 거 아니에요. 아, 지연으로 갑니까? 대전 시민의 대전심을. 아, 대전이 저한테 정치적 중립성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네. 편파적으로 좀 해주세요. 대전 유성에서 네. 지금 5선 하셨잖아요. 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근데 제 기억은 네. 이번에 네. 나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그 그때 공천 떨어져서 네, 떨어져서 공천을 떨어지고 나간다가 네. 오셨잖아요. 설세죠. 그럼 이번에도 네. 좀 기다렸다가 한번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또 도모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때는 기다렸다가 공천 뚝 떨어지니까 아이고 황당하잖아요. 네. 그만둘까 막 그러니까 피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엔 제가 그냥 주체적으로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주위에 이제 저희 민주당의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다들 그런 걱정들을 해요.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심하고 나가자. 아니면 싸우고 내쫓자. 뭐 하여간 뭐가 일전을 불사하고 한번 네. 하자고 하는데 다들 뭐 작년에는 해를 넘기고 연초에 보자 또 3월 달에 보자 또 5월 달 좀 더 기다려라 맨날 내가 성남 얘기할게 홍뭐뭐뭐뭐 쭉 들리고 있어 다 좀 더 기다려 홍이면 너무 저 후보가 맹목화되는데 추석입니까 추석이 오기 전에 뭐 어쩌자 그럼 추석이 지나고 나서
뭐 이래서 저도 지금까지 왔는데 네. 아 이건 아니다. 아니다. 예, 왜냐면 제가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냥 흐릿해지잖아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공천에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스스로 마음을 빨리 정리해서 그냥 여기 내부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든지 아니면 나가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좀 너무 제가 스스로 요새 점점 느껴지는 것이 자기 검열을 자꾸 하게 돼요. 자기 검열. 네. 그러면서 위축돼요. 삶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이견도 막 하면서 부딪히면서 차인성도 나오고 역동성도 나오잖아요. 자기 검열 안 됩니다. 네. 자기 검열 하게 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가장 할 말 하는 분이긴 해요. 검열한 게 그 정도죠. 그런데 저도 아니 요새 자기 검열 없이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의원님께서 제3지대 다 열어놓고 받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네. 확장성 있게 이준석 대표는 14일 여수 MBC 인터뷰에서 20석을 기대한다라고 했어요. 의원님은 신당 합류하면 몇 석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그런 걸 섣부르게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건방진 거예요. 건방이냐면 이준석은 건방지다. 이준석은 건방지다. 아 그렇게 전환 크리에이터 이상민이. 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쪽에서 편집한 겁니다. 네. 아 이제 내가 책임의 피를 이렇게 미리 정치의 습성이니까. 아 그렇죠. 이해합니다. 네. 네. 저는 뭐냐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한테도 신당을 권유하면서 혼자 힘으로는 약하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금태서 양양자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손을 잡아라. 연합 세력밖에 없다. 연합 세력을 내면 공동분모다. 제가 예시를 하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쪽으로 해고 자기가 주도한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N분의 1로 나눠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여전히 그 뜻입니다. 그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신당에 참여 안 하고 민주당에 있어도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두 당만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당만 있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두 당이 독과점 구조가 폐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서 충격을 줘야 돼요. 그리고 잘하면 그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당밖에 없잖아요. 영남, 호남 지역적 패권을 바탕으로 아, 지금까지 그 두 당 효과 보셨잖아요. 아. 예? 그 두 당에서 잘 저 지내셨잖아요. 봤죠? 달콤했습니까? 아, 인정은 바로 해주시네. 아, 너무 쿨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저 인정할 거 빨리.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야 된다. 근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종민 의원, 이원욱 의원,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 그 누구냐? 저기 조홍천 의원 이렇게 다섯 명 연락을 좀 하시나요? 그러면요 그저께도 만나고 그래요. 아 만나고 그냥 수시로 요즘에 뭐 원칙과 상식 모임을 출범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원욱 의원한테 그랬어요. 야 뻥치지 마라. 아 거봐 여기 야. 서로 마음이 달라 다섯 명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모임을 줄곧 해왔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이재명 씹었어요. 그리고 이름 씹었어요. 아 이거 다 했어요. 아 없을 때 뭐 다섯 명이서 다섯 명 더 되는 구태. 아 근데 실명을 밝힌 사람은 다섯 명만 밝히고 나머지는 자기 이름 밝히지 말고. 하여튼 그런데 이 다섯 명도 다 나는 좀 빼달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하여간 근데 이제 저는 원칙과 상식을 얘기할 출범한다. 그러면 뭘 출범이냐 계속 해왔는데. 그렇지 맞아요. 제가 그랬죠.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같이 뭔가를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뭐 이분들이랑 더 친하세요? 아니면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의원? 아니 저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도. 아니 친하다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대화한 저 후배들이죠. 네. 네. 아 서른 의원은 참 어떻게 되세요? 서른. 서른 선배는 안 껴있더라고요. 아. 왜? 모르겠어요. 나도 저기 아니, 후배들이 하는 거니까 왜 서른 선배 뺐냐? 그렇게 또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양반이 연세도 좀 연배도 좀 위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그 강하죠. 강하게 지금까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 같은데 강하죠. 근데 이제 아마 후배들이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것들이 말이야. 후배들이 오선인데. 근데 이제 당을 만약에 만드신다고 하면 이분들이랑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 하고 싶어요. 아니 좀 이 5명, 5명 가지고만은
좀 미약하죠. 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룹을 현재의 민주당 내에도 있고 네. 뭐 국민의힘도 있다면 뭐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면 그거 하는데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들 이제 현실적인 조건 쉽지 않다. 과연 신당이 쉬운 건 아니죠. 새로 해서 뭐 저기 오늘날 이 크리에이터 이성민이 할 때까지 얼마나 눈물 어린 빵을 드셨겠어요. 빵 많이 먹었습니다. 빵 엄청 좋아해요. 네, 크림빵. 아 근데 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식과 뭐 정의 이런 게 가치만 잘 맞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출신이든 다 모여서 신당 만드는 것도 오케이. 좋죠. 정의당도 저는, 가능합니까? 아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된다 안 된다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 장혜영 의원. 예. 류호정 의원. 굉장히 뭐 저 정의당 소속이지만 현실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우리 공화당 가능? 예. 우리 조원진 가능합니까? 노원진? 조원진이요. 거긴 좀 곤란하다. 아, 거긴 또 심사가 필요하군요. 네. 뭐 강을 깨려고. 아,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예 무산시키려고 지금. 아, 이분도 지금 창당을 준비 중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누구?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아, 맞아요.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새로운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조국 장관 대선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잘해. 명예 회복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잘해. 와, 네. 진짜 잘하지 않아요? 네. 송영길 신당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송영길 따로 하지 말고 민주당이 다시 복당해서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아까 그랬잖아요. 송영길, 추미애, 조국. 네. 네. 조추성. 그 박지원. 천정배, 천동영. 이렇게 모여서 정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야. 너네끼리 잘해봐라. 그거 뭐 점점 좁아들게. 이재명 신의체제 누리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그 방금 얘기하신 쟁쟁한 분들이 사실 뭐 선수로도 그렇고 정치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분들인데 새로 들어온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다 아니 그러니까는 내가 저 송영길 대표가 개항 자기 지역구를 내주고 서울 출마했어요. 개항을 작년에 서울 출마 당선 가능성이 없어요. 네. 민주당이 뭐 가뜩이나 안 좋은데다가 송영길이 더더구나 그렇고 명분도 없잖아요. 인천에 지역구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인천 지역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온다 그러면 서울 시민이 야 우리가 뭐 이러지 않겠어요? 아 그런데 자기는 내가 그래서 반대를 엄청 했어요. 그랬더니 왜 형은 반대하냐고 도와주지 못하고 아니 되지도 않는 거 당신을 위해서 반대도 하고 당을 위해서도 반대다 왜 이재명을 거기다 꽂으려고 하냐 그래서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자기는 된다고 확신하고 있더라고 그렇습니까? 자, 어떻게 당이 그렇게 한 번에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니까 한번 좀 미심 쪼그면 당에 한번 입당하시고 제가요? 와. 자 그럼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여튼 지금 이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당으로 지금 현재의 민주당과 이제 그 모습들을 이제 보고 계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체적으로 결정을 곧 내리실 거고 그 결정 내리신 걸 가장 먼저 장르만 여의도에서 발표해 주실 겁니까? 예? 어디서 발표? 여기요. 어디서? 바로 이거. 제발 한번 해줘요. 여기서 해? 여기서 해? 아, 지금 반응이 좋아요 지금. 네네네. 다른 방송사로부터. 에이. 아니, JTBC 오신 김에 그러면 여기서 살짝 풀고 그럼 거기 올라가셔서 그러니까요. 뉴스 하시면 되잖아. 그건 괜찮죠? 안 돼요. 안 됩니까? 저도 신의를 지켜. 아니 같은 대전 출신인데. 대전. 중남대학교. 우리 중남대학교. 그러니까요. 동문이에요. 중남대학교에서 최고 출세한분이에요. 어허. 저 전까지는 바로 우리 이상민이셨고. 아 근데 그때까지는 안면몰수했어요. 마치 자기가 대전 촌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니까 마치 지금 많이 성공 지금은 서울 사람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딱. 외면적으로 대선 사람 같아요. 서울 사람 같아요. 그래요? 네, 서울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살고 있잖아요. 아니, 의원님은 대전 사람 같고요? 난 대전 사람. 그 대전 비하 아닙니까? 대전 유산사. 비하입니까? 자, 그럼 우리 저. 아니, 그 말씀이 발언, 비하 발언인데. 자, 우리 이제 기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딱 한두 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셔야 되니까. 아니,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네. 아, 그래요? 더 하셔도 돼요. 그럼 아니, 저희는 너무 해피하죠. 아니, 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라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양향자. 누구랑 제일 친한가? 금태섭. 양향자? 양향자. 금태섭.
이준석 누구랑 한다면 제일 좋겠나? 다 같이. 다 같이 해야 한다면. 그 왜냐면 우리 민주당만 한다해도 힘이 약해요. 또 이준석도 약해요. 왜냐면 한계가 있어요 다들. 또 금태섭도 그렇고. 거기 리더는 누가 돼야 돼요? 예? 리더는 그 새로운 모임에 신당에. 다들 하고 싶어 하죠. 아. 그러니까 다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다들 하고 싶어 경쟁을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집단 지도체들 하든지. 아 집단 지도체제. 저는 뭐 할 데가 없고. 저는 뭐 고문. 고문. 또는 명예. 명예. 하여튼 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뭐 그런 거. 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 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실물을 보시는데. 네. 그러니까 네. 지역구를 바꾸실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니, 저는 유성, 아니, 다들 요새 뭐, 중진, 험지론. 아, 맞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건 진짜 이당이 되거든. 잘못, 그거는 그냥 말하기 좋아서 중진, 그냥 출마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지. 지역구를 옮긴다는 건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있고 비례가 있는데, 네. 지역구는 지역구민들하고의 신인 관계예요. 네. 계약 관계. 네. 아 근데 갑자기 뭐 선거 몇 안 기로 나서 아 저 중진이라요 여기 안 하고 저 경북 갈게요 이러면 말이 안 되죠. 또 경북에서도 주민들도 황당하죠. 아니 지역... 그 일은 있는 얘긴데. 네. 그래도 이제 반대쪽에 생각해 보면 아니 기득권 중에 기득권 아니 예를 들어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야 이게 너무 그 기득권에 편하게 그냥 주민의 편의를 뭐 너무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여기 직업이 그냥 여기 유성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니 아,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보죠. 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네. 저 사장님이 네. 종성님께서 이제 하다가 기득권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죠? 덩어리죠. 네. 프로그램에 네. 기득권이 그 자체죠. 네. 네. 아주 그냥 기득권 자체. 총수입니다. 총수.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 이상민 네네. 크리에이터가 네. 이제 기득권자니까 물러나라고 전 조금 더 해먹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와 같은 말 제가 볼 때 조금 해먹을 뿐이 아니라 네. 아주 종신종으로 네. 아, 종신 총재입니다. 목숨을 다할 때까지 네. 사람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무소속으로라도 그러면 유성으로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 무소속도 예, 저는, 가능성이 아니, 저는 사람이 또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변화에 뭐가 있을 수는 있죠. 상황에 따라 제가 문담은 어느 조직이 어디가 필요하다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거기 경쟁력이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 유성에 닮닦은 것도 있고 정도 들었고 또 제 지역민들과의 있고 내가 그동안 쌓은 게 얼마인데 그리고 저희 유성은 그렇구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메카다라고 할 정도로 과학 연구자들이 저기 이렇게 딱 집중된 곳이 너무 의정 활동하는데 보람이 있어요. 10년째 근데 졸업을 못 하신 걸 제가 확인했어요. 뭘 졸업? 제 수업 들을 때 같이 한번 봤거든요. 아. 대전에서 학교 다니시는데 저 2년 만에 졸업했는데 학연 지연으로 다 얽혀 있네요 여기는. 네, 그렇죠. 카이스트에 이제 미래 정책 대학원이 있는데 네. 제가 2013년도에 뜻한 바가 있어서 등록했는데 네. 의정 활동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국회의원의 애환이에요.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강의 들어서 6개월 들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저 한 학기를 마치고 또 두 번째는 학기는 휴학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잖아. 지금 그거 자화자찬 하시는 거예요. 아, 본인은 2년 만에 졸업했다. 나는 2년 만에 졸업했는데 너는 지금 10년째 그 10년 넘게 겨우 한 학기만 했냐 그런 뜻입니다. 아, 그 5선 의원이시잖아요. 5선이면 이재명 대표 우리 1대1로 한번 끝장 한번 봅시다. 저도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근데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한테 표적 수사 분명히 있다. 그건 있는데 그러면 표적 수사를 막을 수가 있냐? 저쪽이 달려드는 거. 그러면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아 이재명 잠시. 네네네네. 피해 있어라. 대표직도 내놓고 딴 사람들은 저기 선거 끝나면 대통령 선거 끝나면 패자는 어디 가 있잖아요. 외국에도 가 있고 그거는 본인도 위한 것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금도이기도 하는 생각.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일할 기회를 줘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뭐 저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라 누구도 누가 했어도 그런 그래야
근데 근소한 0.73 차이잖아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꺼리적거리겠어요. 그잖아요. 아우 씨. 크게 근데 꺼리적거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마음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네, 네, 네. 이입시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튼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과잉 수사고 별건 수사 안 바라고 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막 더 강화됐죠.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네, 저희 네. 당내 경선 과정에 상대 후보가 막 한 거고. 폭로한 그러니까 참 있고. 말하기도 참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을 탁해서 삼아서 계속 뭐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그 시발점은 문재인 정부 때. 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그 위증교사가 사건이 병합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기소가 따로 됐고 병합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누가 병합이 될 줄 알아요? 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큰일 날 수 있는데. 대학원 졸업하셨다면서. 혼 좀 내주세요. 학식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학식이 그거밖에 아니 지금 배움이 짧아. 그러니까 이 법을 법공부를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병합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법지식으로는 사실 4월 전에 선고가 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저 짧아. 배우지 않는 날림으로 하겠다는 그 편수가 들어오는 거. 2년 만에 어떻게 수사를 딸 수 있습니까? 조사해야 됩니다. 요즘 기자하면서. 문제가 있네, 그죠? 기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기자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딱. 권력을 이용해서. 기자 카르텔. 그렇죠. 안 돼, 안 돼. 그러나 아니면? 그 4월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가? 4월 전에. 그래서 선고는 안 하고 그거나 좀 얘기하세요. 위증교사는 저도 뭐 사건을 보질 않았으니까 하지만 보도에 통해서 본 거 보면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영장 심사 판사도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얼추 증거가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빨리 해서 결론을 내야죠. 사건을 각각 개별 사건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숙성되면 판결하기에 숙성되면 판결을 빨리 해야 돼요. 재판은 재판의 목표는 적정한 재판이기도 해야 되지만 신속한 재판이에요. 지금 사법부가 너무 늘어져요. 유죄든 무죄든 빨리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늘어져서 제가 봤을 때는 4월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원래대로 법리적으로 얘기 말씀을 드리면 그건 빨리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고 병합 안 한 게 그건 원칙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월쯤에 나온다고 쳐도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사법부에서도 야 4월 총선인데 3월에 이거 결론 낸다고? 이러면 좀 부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면 판사가 아니죠. 판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록에 재판정에서 있었던 그것만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칙과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법리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걸 그러면은 재판을 하나도 좀 있으면 또 대선인데. 네.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대승한. 그렇죠. 봐야 그거 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그 결과가 유불리 관계없이 해야죠. 그래야 나라의 기틀이 단단합니다. 사법부가 그거 중심을 잡고 제때제때 판결하라고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신분도 보장해 주잖아요.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제 질문 드릴게요. 왜 자꾸 마지막이 되죠? 아, 뒤에 출연자들도 있어가지고. 마지막 싫어하죠. 별명이 많지 않습니까? 호빵맨 있고요. 네. 루즈벨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만든 거고. 아, 사실입니까? 본인이 미시는 거고. 정치인 이상민의 꿈은 뭡니까? 저는 루즈벨트처럼 하고 싶어요. 뭐 루즈벨트. 신체적 조건도 그분도 심한 중장애인이잖아요. 근데 뭐 그 작정인인데 대통령을 몇 번 했다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세계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을 종지부를 딱 찍고 미국을 반석에 올렸는데 저 워싱턴 근교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공원이 있어요. 제가 충격적으로 그 작년에 국감 가서 봤는데 세계 대공황 때 루즈벨트의 시정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재임할 때 세계 대공황을 맞이했을 때 그 민중들이 그걸 동상으로 쫙 만들어놨어요. 말하자면 줄 서서 배급받는 그 힘없이 축 늘어지고 남루한 옷차림의 동상들이 쫙 있는 걸 보고 아 이런 때가 있었고 이거를 건져 올린 분이 루즈벨트다. 경제만 살린 게 아니라 빈곤 구제법 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더 한층 강화해야 네네네. 된다. 네. 그때는 빨갱이 좌파라는 소리를 듣고 네. 연방 대법원에서 네. 루스벨트 대통령 주도의 입법이 다 유형결정도 바꾸고 그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네. 결국 세계대공황도 극복하고 그 2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네. 전체주의를 네. 막을 내리게 했죠. 네. 그런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끈기와 네. 또 그 통섭력, 네. 그 커뮤니티 대화하는 소통 능력 이런 공감 이런 것들은 그, 예. 네. 페이스북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저도 끝으로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민주당 네. 망가진 거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네. 근데 이 가장 큰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객관식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1번 이재명 대표, 2번 586 지도부, 3번 개딸, 4번 문재인 전 대통령. 누가 가장 책임이 큽니까? 그건 1, 2, 3, 4 다인데. 다인데 그래도 경중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범이요? 네. 네. 그건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예요? 네. 어, 지금 뭐, 한... 뭐, 근데 유도시분 한 친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기사 나갈 겁니다. 출당당하게 하려고 지금. 기사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재명 대표가 제일 책임이 커요? 아니 왜냐면 당대표를 맡고 있고 그 이재명 당이 됐기 때문에 본인도 네. 작년 대선 때 와서 그랬어요. 충남 논산에 와서 네. 앞으로 아니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이재명이었지만 네. 제가 선관위원장이었거든요. 네.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확정을 줬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로 된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이재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도록 그 얘기 이슈가 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팍 뭐라고 그랬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뭔데? 아니 그때는 이제 대표님이 뭔데? 대표님 누구신데? 했는데 아니, 근데 그냥 정치인이 하는 상투적인 무슨 그냥 헛소리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아주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도부나 뭐 이런 그러니까 바싸고 때는 맹종을 하는 사람들 이견을 허용하지 않고 일색 그 다음에 맹종 성역화 이게 한국정치의 이 모델은 저기 국민의힘도 거의 비슷하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이상민 의원님과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얘기들이 많았으나 아주 웃으면서 저희가 한없이 가볍게 유쾌한 결별. 예. 아, 결별입니까 또? 제목에서 유쾌한 결별. 어제 방송에서 제가 유쾌한 결별 얘기했더니 결별하는데 무슨 유쾌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저는 에일리에 보여줄 거 보여줄게. 보여줄 게로 보세요. 내가 사준 향수 뿌리고 내가 사준 티셔츠 입고 이놈이 딴 여자 만나러 가. 근데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까지 해. 그죠? 그런데 에일리가 딱 그러잖아요. 그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이뻐진 모습 보여줄게. 미니스커트, 하이힐 신고 너보다 잘생긴 남자 같이 가는 행복한 모습 보여줄게. 더 멋진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사 중에 어쩌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너를 마주치면 환하게 웃어줘. 웃어줄게. 그리고 당황해하는 당황해하는 너의 모습 뒤로 한 채 또박또박. 진짜 통쾌합니다. 그게 한 5년 전이라는 말입니다. 의원님. 요즘은 저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질이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컨셉이에요. 깨지지 않는 곡으로. 아주 강인한 이제 르세라핌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르세라핌? 르세라핌. 보좌관한테 문자 문자로 주세요. 신당 만들어주면 에일리 영입 가능합니까? 정말 좋은 질문. 소개 좀 시켜주세요. 소개시켜주면 가능합니까? 그럼 비례대표 1번으로. 비례 1번으로 갑니까? 에일리 나오면 아직 문자 없어요. 에일리 비례 1번. 어허. 에일리 비례 1번. 이거 사천 아닙니까? 아니 에일리 측에서 항의 옵니다. 에일리 소속사에서 항의 온답니다. 네네. 자, 하여튼 늘 이렇게 유쾌한 모습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만간 그러면 있을 그 발표 저희도 아주 눈여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또 뵙기를. 저도 뭐 정기적으로 좀 불러주세요. 정기적으로 오세요. 오세요, 부르세요. 뭐 출연도 안 시키면 소용없는데. 그냥 오세요. 자, 함께해 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이제 당적은 어떻게 될지 다음 주쯤 아마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최윤경 기자님, 네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